나왔다. 있어야 될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왠지 나를 이쪽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아.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그 화면 비율이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좁을 거예요. 그래 보이죠? 딱 봐도? 화면 비율이 오늘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뿌키보이가 또, 저랑 같이 한 시간 넘게 이거를 계속 만졌어요. 사실은 6시 반에 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6시 반에 하자라고 말까지 했는데, 이게 그 스트리밍 프로그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정을 잡아놔도 껐다 키면은 계속 다시 초기화되고, 막, 이게 막, 그러니까 지 멋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화돼서 차라리 원래대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은 차라리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막 그냥 마치 OBS가 내가 방송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지 맘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캠이 이게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어쩔 수 없이 홀쭉한 버전으로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이게 다 설명하면 진짜 입 아플인데 원래는 이게 이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 있잖아요. 채팅이 여기다 이렇게 채팅을 원래 이렇게 띄우고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뭔가 안 돼가지고 쿠키보이가 이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채팅이랑 제 얼굴이랑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거랑 그런 게다 삼박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쿠키보이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지금 너무 막 저까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쿠키보이가 진짜 너무 고생했어 진짜.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마음이 지금 저도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응? 막 여기 방이 되게 덥거든요. 저는 뭐 이거를 잘할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막 쿠키보이는 컴퓨터도 잘 못해요, 이 사람은.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이막 더운 방에서 막 그냥 아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불쌍해. 불쌍하네요, 진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네.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어우. 아니.
죄송해요, 진짜. 아니, 진짜 좋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취소되고,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고맙죠. 또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이래서. 아, 근데 이게 참 제가 막 구독자 수, 막 우리 쭈친들 구독해주신 분들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채널인데, 이것밖에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막 포켓몬이는 막 죽을 똥살똥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아우,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순간 아 미안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걸로 울지 않는데. 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왜 이럴까, 이게. 아유, 진짜 너무 죄송해요. 좋은 거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계속, 사실 어제부터 계속 이제 막, 쿠큐보이가 이걸 되게 붙잡고, 저도 같이 막 옆에서, 저는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옆에서 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이제, 진짜, 어제도 한 3시간 동안 이걸 만졌어요, 이제. 저, 우리 안사람이, 집사람이. 아,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청 기다리는데, 내가 방송은 한다고 했고, 기다리는데 상황은 안 풀리고 내가 도움되는 거 없고 이러니까 너무, 너무 막 내가 되게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막, 아. 아, 어쨌든 여러분. 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물한잔 마셔야겠어요. 네. 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푸키포인트 박수 한번 해주시오.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아우, 진짜 웬일이야. 아우,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저는 고생을 안 했어. 나는 할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막저 인간이 막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이거 막 해주겠다고. 아유, 여러분들은 막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우, 그냥 복잡했어요, 마음이. 아, 나 이런 거 원래 우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명랑핫도그 100개 사줘야겠어요, 한국 가면. 아우, 나 진짜. 아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릴게요, 여러분. 그만 울고. 아, 이렇게 나약하면 안 돼. 이렇게, 응? 혜주야, 왜 이렇게 나약하니? 나약하면 안 돼.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응? 혜주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립시다. 에이? 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화면이 옆으로 눌린 게, 이게 지금 이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은 화면이 좀 늘렸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네, 화면이 지금 스트리밍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최선선 선 중에 최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은 또 여러분 응? 그 익숙해지잖아요. 금방 또 적응하는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오늘 조금 이해를 부탁드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야! 자! 자! 감사합니다. 호라리님 감사해요. 제가 아까 질질 짜느라 제가 많이 그 후원을 놓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들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컨텐츠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자랑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사생대회 포스터들 사생대회 포스터를 조금 함께 구경하면은 재밌을 것 같지네. 그래서 sorry 트름했어. 그래서 90년대 하두리 스타일로 90년대 하두리 스타일로다가 오늘 팬카페를 함께 탐방을 해볼 거예요. 언니가 무능하면 나는 숨쉬는 감자야님, 도깨비님 2,500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요. 자, 괜찮아졌어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Let's go. 자, 오늘 우리 사생대회, 제가 일주일 전인가 사생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전이었나? 2주 전이었다. 2주 전 개최를 했었어요. 그쵸? 응.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진짜 여러분 겟 뜨거웠어요.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내가 막 어떡하지 너무 일이 커졌다 싶을 정도로 머리카락 왜 이래 그럴 정도로 일이 커졌어요. 뭔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 쭈친 친구들 쭈친 친구들과 함께 햇즈 팬카페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포스터들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정말 하나하나 의미가 너무 깊고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봐볼게요. 알았어? 제가 왜 울었냐면 똥꼬털을 뽑다가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라이브로 똥꼬털 뽑다가 자, 인터넷으로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Let's go!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여러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똥꼬터를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와 진짜 잘했다 우주죽 이러면서 우주죽 한번 봐봅시다. 자, 2020년 건 안 보고요. 2021년 1월 22일부터 올라왔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대장님의 작품 똥꼬털 뽑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Hey you, two friend. 네, 근데 이 자를 되게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다들.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뿌키보이가 인질로 잡혀 있고 그것을 제가 구하러 가는 앙큼한 해주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작품. 뾰로롱. 대장님 정말 앙큼한 뽀샵과 이 글씨 감사합니다.
발컬 모세 혈관 컬 죄송합니다라고 썼지만 어 나쁘지 않아요. 예, 시작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자 이제 그 다음 작품 한번 읽어볼까요? 순위권은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이라고 써있는 두 번째 작품. 인터넷이 엄청 느려요. 참고로 지금 호재래 호주 인터넷이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인터넷 느린 거는 내가 어떻게 말빨로 어떻게 좀 해볼게요. 예.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아마도 나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위해서 전기가 너무 힘을 쓰고 있어서 인터넷이 느려지는 거 아닐까? 자! 순위권 바라지도 않습니다. 참여 1등상 어떻게 안 될까요? 이라고 하신 지혜짱님! 지혜짱님! 짜자잔! 귀엽죠? 여기저기 저를 참 많이 이런 사진들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합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지은님 5,900 감사합니다. 언니 나 이미 짬털부터 똥꼴떡까지 뽑혀있는 상태인데 뭘 뽑아야 할까요? 왜 뽑았어? 왁싱하셨어요? 본인이 혹시 다 뽑으신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헤더 사진도 해주셨어요. 이분 참고로 수상하셨습니다. 예. 예, 수상자세요. 예. 헤더. 헤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깔끔한 헤더. 감사합니다. 아, 이분 잠깐만요. 수상하셨나?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다. 헷갈리네? Wait a moment. No, I'm sorry. 지혜짱님. 아, 죄송합니다. 수상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합니다. Sorry. 아 죄송해요. 제 이름이 헷갈렸어요. 해주는 이런 어리버리한 재미에 라이브 보는 거 아닐까요? 자, 아 인터넷이 여러분 정말 느립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죠? 이번엔 기괴 박사님 있었는데 없어요. 예. 기괴 박사님의 작품 봐보겠습니다. 상을 줬다 뺏었다. 내년에는 혹시 모르죠. 또 이제 내년 기회도 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해주 팬카페의 해주 유니버스의 등장이라 해주 앤쭈친 앙큼블려우 슈스 유튜버 해주 팬클럽 해주와 쭈친.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네, 진짜 이것도 사실은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막 순위를 매기고 딱 5명 대문 사진을 5명만 뽑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직접 앙큼하게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게다가 좋아하는 카야 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이분은 뭐 제가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너무 아쉽지만 수상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쉬워라. 자 영화 한 편 끝났습니다. 쭈쭈 유니버스. 이첼 무앙님의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첼 무앙님. 아 이거 뭐지? 이상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잠깐만요. 아이 됐어요. 아우 느려. 너무 느려요 여러분. 너무 느리죠. 느리니까 제가 쭈친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쭈쭈 주세요. 친 친구랑 같이 먹게요. 죄송합니다. 그저 소박한 그림이라서 휙 지나갈 법한 그림. 아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직접 색연필이랑 직접 손으로 그리신 작품입니다. 앙큼 소녀들아 파이팅이다. 장난 아니죠? 이분도 아 이거 진짜 노력 이 노력이 보이십니까? 이 노력이 보이세요? 색연필과 뭐시기냐 펜으로 직접 다 그려주신 거예요. 장난 아니죠? 쭈쭈 이첼무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첼무왕님 감사해요. 정과장? 어디 정과장이 써있지? 아 약간 아, 맞아 무한도전 정과장 같은 느낌. 포스터 만들 때 수작업 완전 아날로그 수작업 해주신 이첼무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 뿌케보이가 한땀 한땀 예 한땀 한땀 그 어도비 쓸 줄 몰라서 한땀 한땀 캡처해가지고 그린 것 같은 그런 감성의 작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첼무왕님. 자 그리고 이제 조심스레 살포시 올려두고 뛰어가겠습니다. 쭈쭈치킨님 쭈쭈치킨님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첼무왕님 장인정신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품 완전 인간 정준하. 정준하 원래 인간 아닌가요? 인간 정준하로 할까 이렇게 웃기죠. 자 이제 그 다음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조심스레 살포시 올려두고 뛰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 근데 이게 무슨 자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불려오가 기지개 펴는 듯한 느낌의 자세고요. 앙큼 불려우 유튜버 똥꼬에서 이제 불이 나오고 있고 예 여기에 제 유튜브 고메오리 시그니처 그림이 있고요. 해쥬와 추친에 오신 걸 앙큼히 환영합니다. 태블릿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보셨다고 합니다. 블레오가 트월킹 풀 위에서 트월킹을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의 느낌. 해쥬님이 봐주신다는 것 자체로 기쁘다. 하지만 뒤에 앙큼한 속내를 드러냈죠. 물론 순위에는 들었음하는 앙큼한 사람의 심리. 아 시원하. 감사합니다 쭈쭈치킨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근데 그 작품들의 좋아요를 하나씩 다 눌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눌렀네요. 아 이런 좋아요를 빨리 눌러야겠다. 또 좋아요 이거를 또 하나씩 누르는 게 또 이게 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 아 시원하.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좋아요를 누르려니까 또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나중에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 좋아요는 나중에 제가 몰래 누르는 걸로 할게요. 자 숙주님의 핵 저도 한번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약간 다들 앙큼 귀요미들만 모였나봐요. 말투가 다들 앙큼 귀엽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호주 인터넷은 정말 느려요 여러분. 네 저도 한번 올려봅니다. 알량한 동정심 따위 갖다 버려 마침내 그녀가 왔다 해쭈 유튜브 카페. 제가 보기에 이분도 약간 뿌키보이의 느낌이 나요. 뿌키보이가 그때 포스터 만든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알량한 동정심 따위 갖다 버려. 근데 그 와중에 눈에서 빛나는 게 좀 고퀄이죠. 네 해쭈 팬카페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이런 알량한 동정심 따위 갖다 버려 라는 저의 이 분노하는 이 표정을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참 말랐네요 지금에 비해서. 네. 자 감사합니다 숙주님. 쿼카민식이님의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쿼카민식씨 해쭈 팬카페 해쭈와 축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쭈쭈 쭈쭈 앙큼 불려오 민식 씨. 혜진님과 관련 없는 대책을 작성 금지. 자, 이거는 일반 그 대문 글귀를 똑같이 잘 적어주셨고요. 앙큼 불려오 해쭈 팬카페 해쭈와 쭈친 대헷. 귀엽죠? 굉장히 귀엽죠? 예, 쭈딱지 쭈딱지님의 쭈딱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 순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아쉬워라. 아쉽지만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앙큼한 혼종이 나오기 시작했죠. 다들 뭐야 뭐야 닷쭈님 두 개 올리면 규칙 위반인가요? 다른 분들 거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잇걸 약간 2000년 초 감성을 사용하셔서 고추 그리고 누구 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야옹이 해쭈 팬카페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귀엽고 앙큼한 느낌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분위기가 다크하죠? 예, 분위기가 살짝 다크해요. 해쭈 팬카페 약간 그 커피 광고 같은 느낌? 해주는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응가한다. 그런 느낌의 예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아 순위권엔 들지 못했어. 아쉬워라.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 닷쭈님 감사합니다. 앙큼 귀염 뽁짝님, 공룡님의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쭈와 치친들 치베르 뚠뚠뚠뚠뚠뚠뚠 쭈친 쭈친. 네. 여기 딱 핫도그 있고요. 약간 얼굴이 흐린 외계인이 있고요. 좀 무서워요. 예, 약간 햄튜브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자 이제 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한번 이행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해주로 이행시 지어보겠습니다. 해 해주는 쭈 쭈쭈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 창의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쭈 하면 쭈쭈밖에 생각이 안 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예. 자, 아 맞다.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었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잊었다고 제가 안 누를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해쭈와 쭈친들. 예. 해쭈는 매운맛이지. 해쭈쭈님. 해쭈와 쭈친들. 약간 네 이거가 조금 무서웠어요. 이거를 보고서는 살짝 무서웠달까. 하지만 예술 점수 100점 만점에 85점 드리겠습니다. 예, 1대 광덕 킹덤의 후손 쭉쭉 킹덤 공지 읽어 해주가 나라다. 약간 이거 광화문 같은데 왠지 붙어 있을 것 같은 컬러감이 약간 그래요. 네.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컬러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저히 퀄리티를 못 높이겠어서 병맛으로 갈아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보너스로 또 올리셨어요. 굉장히 다작을 하셨어요. 네. 다작을 해주셨어요. 해쭈와 쭈친. 앙큼블려 해쭈 팬카페 해쭈와 쭈친 법정 필독 안하면 미왕. 관련 영상 천사같은 조카 분노 대폭발한 이유.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관련 영상을 여기 집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뭘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이 행시를 했는데 재미없어서 노잼이라고 방금 욕먹었어요. 미안해요. 나 원래 노잼이야.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막 웃길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박명수 씨의 그 행시 그 능력만 있었다면은 저도 방송계를 진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 다음 작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카야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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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랬구만.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원래 진정한 예능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팬분들과 함께 쭈친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쭈친 분들이 한번 이행시를 하는 거 어떻습니까? 쭈친 분들의 이행시 기대하겠습니다. 자, 해주로 쭈친 분들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 해! 해! 쭈! 재밌는 게 올라오고 있을까요? 헤헤헤 웃었다. 쭈! 쭈! 쭈 해야지 쭈! 재밌는 거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헤헤헤 웃었다. 그 다음에 쭈 뭐요? 주님께로 갑시다. 무섭네요. 네. 아 뭐야? 다시 처음으로 넘어갔어. 아 이거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아우 돌겠네요. 쭈꾸미지? 이러다가 우리 오늘 방송 무사히 마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디 갔죠? 쭈쭈님 공룡님 아까 어디 것까지 봤었지? 1호 쭈치님 1호 쭈치님 아 네네네 아 그치 그치 아까 해주는 매운맛이지까지 봤었어요. 자 1호 쭈치님의 작품입니다. This is 쭈쭈. 기영이에다가 뿌키보이 핫도그 들고 있는 뿌키보이 이거 맨날 한국말 하는 그 강아지 아니에요? 그 검정고무신에서 그래 나도 먹고 싶다 맨날 이러면서 막 헥헥거리는 근데 그 멍멍이를 세사미로 탈바꿈 해주셨어요. 세사미로 그리고 햄튜브 씨도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불려우도 있고 퉁퉁쭈도 있네요. 네 앙큼 핵주 팬카페 발칙 그 자체 감사합니다. 네 처음 핵주님 아 처음 핵주래 1호 쭈치님 감사합니다. 염통 팬싸 나 줘. 아 아쉬워라 아 아쉬워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세사미가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또 검정고무신이 나왔죠? 문윤경님의 작품입니다. 카야 해수 디자이너리 피보이 조앤 세사미 추억의 앙큼 고추신 일시 블라블라블라 장소 해줘 아주 뭔가 이게 쭈친이고 이게 저겠죠? 아무래도? 네. 그냥 검정고무신 팬카페가 돼버린 것 같네요. 검정고무신. 딴딴딴다라란단. 감사합니다. 민경님, 감사합니다. 핫도 누르고 갑니다. 아, 좋아요. 살포시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작품을 이제 한번 봐볼게요. 예, 근데 여러분 저희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를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네. 자 지금 The Simpsons 이제 더 심슨 스타일 예 The Head to The Head to 빰빰빰빰빰빰 뒤엔 세사미랍니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세사미가 너무 고퀄이에요. 그쵸? 네. 심슨과 그리고 이게 뿌키보이라는데 너무나 뿌키보이의 평상시 복장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세요. 혹시 저를 어떻게 늘 관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확합니다. 늘 이 차림이에요. 집에서는 뿌키보이는 네. 핫뚜 누르고 갑니다. 핫뚜 자 사생대회 대문 예 이번 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핫한 예, 작품이에요.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호주 인터넷 진짜 눈치가 없죠, 여러분? 호주 인터넷 완전 명치 개세게 때리고 있다. 어, 니올림! 니올림의 작품입니다. 자,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참고로 니올림이 어, 대문 부분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 엄청나요. 예. 진짜 대상을 약간 어, 모두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왠지 댓글로 알 수 있었던 대상이셨어요. 예. 엄청나죠? 저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 웹툰 작가가 아니신지.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앙큼빌려 해쯔와 쭈친 팬카페. 카페의 정체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정체성이 진짜 잘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를 살짝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특히 저의 가족분들 얼굴이 막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면 살짝 부담이 됐었는데 이건 오로지 저밖에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난 내가 좋아.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사미를 굉장히 이쁘리하게 그려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 니올님,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살포시 누르고 갑니다. 조만간 영통으로 뵙시다, 니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품. 아, 잠깐만요. 저 다리 땀 좀 말릴게요. 다리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혹시 보이진 않겠죠? 다리 땀나는 모습이?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봐봅시다! 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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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get it get it! 오케이! 자, 그 다음 작품 쭈쭈루 쭈쭈쭈님의 작품입니다. 앙큼블려 놀이터 해쯔와 쭈친 가입하고 공지 읽으면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강하게 앙큼하게! 감사합니다. 쭈쭈루 쭈쭈쭈님. 쭈쭈루 쭈쭈쭈 키싱 유 베이베. 감사해요. 근데 참 다들 이거를 티셔츠를 진짜 잘해주셨어요. 되게 글씨에도 수염이 글씨에도 수염이 달려있어요. 감사합니다. 쭈쭈루 쭈쭈쭈님. 어, 핫뚜 좋아요. 자, 해주의 7부는 내가 가져간다! 훔녀리님의 헤더네요, 헤더. 앙큼한 해주의 팬카페, 해주와 쭈친들. 아, 이거 굉장히 약간 슈게임 느낌 나면서 굉장히 예, 귀엽죠? 예. 아, 참고로 헤더 부문 5위 하셨습니다. 헤더 부문 5위. 약간 깔끔한 느낌이 헤더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이것도 제가 많아요. 제가 저 위주예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앙큼블려우 집합소. 와우, 양원재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분은 근데 여러분 애플 펜슬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그리셨다고 해요. 손가락으로. 장난 아니시죠, 여러분? 아, 근데 아,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은 이 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손가락으로 하셨대요, 이거를. 감사합니다. 장난이 아니시죠? 손가락이 이 정도인데 펜으로 하셨으면 진짜 얼마나 잘했을까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엄청난 분이십니다. 핫도 누르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작품. 헤헷 어리바리하지만 참가해봅니다. 해쭈와 쭈친. 다들 수염은 기본으로 그려주셨고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기형이 필수죠? 이러다가 검정고무신이 저한테 혹시 그 고소하는 게 아닌가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해주 팬카페 앙큼 블루웨이 등장이나 재밌어지겠네. 근데 다들 이 사진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 짤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 팬미팅 할 때 썼던 짤. 이 짤을 진짜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핫뚜 부릅드니 수피어스님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이디가. 자, 사생대회 헤더 고딩이 열심히 그렸습니다. 참가해봅니다. 팬카페 올리니까 화질이 깨지네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장난 아니시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쟁쟁한 작품들을 순위를 매기고 그 중에서 딱 다섯 개까지밖에 못 뽑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각 부문에서. 감사합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밝아요. 자, 다음 작품 해즈와 쯔틴 어서 오십시오. 요코소. 네? 요코소 세계 최강 요도바 해즈의 팬카페 쯔틴 친구들. 법전 읽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얘가 내 깔이다. 앙큼 폭스짱에 깔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도록. 아, 이 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짤이에요. 네. 쭈춘이 대머리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순정 만화를 트레이싱 해주셨다고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살포시 누르고 갑니다. 아우, 다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제가 거만한 자세가 아니라 그냥 다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다리를 좀 이렇게 살포시 올리고 있을게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 둘쌤님의 작품입니다. 둘쌤님의 작품 핵쥬 쥬 프렌즈. 아, 이것도 진짜 너무 분위기 있게 잘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 제가 예전에 잠깐 선물 받고 인증샷 겸 광고로 옛날에 했었던 그 캠페인에 쓰인 사진이라 아 이거는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아 진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마치 너무 이 제품을 광고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아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순위권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 하지만 너무나 앙큼하고 힙한 작품 감사합니다. 둘쌤님 감사합니다. 제 눈으로 봤단께요. 둘쌤님 감사합니다. 헤더와 대문을 뭐라고 써있지? 헤더와 대문을 세트로 그렸습니다. 쿠맘쿠맘님의 작품입니다. 자, 손발을 갈아서 그리셨다고 합니다. 앙큼했지와 상큼쥬 진탯. 이거는 완전 약간 저의 썸네일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귀엽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해쥬와 쭈친. 아 다들 진짜 금손이세요. 진짜 너무 금손이야. 글씨를 일단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줄 맞춰서 쓰는 것 자체가 겁나 금손인 거예요. 저는 글 세 글자 이상 이렇게 잘 못 씁니다. 예. 감사합니다. 쿠맘쿠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집 막내 블려우가 그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진짜 코딱보이를 뛰어넘는 수작업 중에 수작업. 해쥬 하트 세사미 플러스 코딱보이. 코딱보이의 존재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어요. 맞아요. 코딱보이는 딱 요만큼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 자, 해쥬 핫뚜 세사미. 너무 귀엽죠? 와, 집에 막내가 10살이래요, 10살. 우리 10살 아기 불려우. 아기 불려우님이 그려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 여러분, 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갈아 넣으셨어. 봐봐요. 생일 케이크 같은 거, 귀여운 쿠키, 그리고 무슨.
이거 맥주는 아니겠죠, 설마? 이거 어쨌든 맥주 사탕 같은 거 막 귀여운 거 다 갈아 넣으셨어.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햇줄 새삼이 햇줄 새삼이 이렇게 다 일일이 하나 적어서 넣어주셨어요. 자 이제 이 10살 아기 쭈친이 커서 만약에 어도비 포토샵을 만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작품이 생길까요? 이 아이는 이미 이 아기 불려오는 이미 가독성도 되게 좋아요. 예. 이미 떡잎부터 굉장히 저는 아주 될성 깊은 떡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기 주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Love, welcome.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연필로 미리 한번 그리시고 크레파스로 칠하신 것 같아요. 네. 아기 불려우님의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빛나는 쭈쭈님, 우리 아기 불려우 쭈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요즘 초딩 친구들에게 인기짱이라고 인기짱이라는 민꼬발랄보다 고메요리의 고메고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아 제가 민꼬발랄님을 이겼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사실은 오래전부터 햇줄을 좋아해왔다오. 양큽님의 작품입니다. 장난 없죠 또 이분도. 예 장난 없죠 여러분. 미쳤죠 이거.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인디 영화나 노래 앨범 작품 같기도 하고 아 너무 귀엽죠. 예 장난 아니죠. 양큼님 감사합니다. 양큼님의 작품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양큼님은 이 배너 그 헤더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앙큼하게 입장해 보겠습니다. 마리 앙큼네트님 안녕하세요 헤더. 앙큼찐진들의 소녀 밥칙. 이거 세사미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죠. 이거. 세상에 이 놀란 눈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예. 네. 감사해요. 뷰티 전문 유튜버 햇주와 쭈친 코카가 울고 있어요. 예. 네. 아 귀엽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귀여운 작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품 또 한번 봐야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좋아요 누르고 자. 아 장원급제 하고 싶다. 제목 아 장원급제 하고 싶다. 김깡님 감사합니다. 유튜버 햇쥬 팬카페 엄청 유연하죠? 예 이건 뭐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아크로바틱 아이돌로 유명했던 2PM 친구들의 그 점프하는 모습보다 훨씬 유연하죠? 바퀴벌레도 있어요 옆에. 예. 감사합니다. 카야쌤한테 하드 트레이닝 받은 저 해주라고 하네요. 예. Yes. 아우 감사해요. 또 이제 대문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헤더도 그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깡님 작품 잘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예요 하면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예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약간 스타벅스 로고가 생각나기도 여기 다리가 살짝 이렇게 더 올라오면은 그쵸? 아 장난 아니죠. 자 앙큼불애옹님의 작품입니다. 햇쭈 내가 간다. 햇쭈와 쭈친 필독. 자 이거 손으로 일일이 그려주셨어요. 진짜 이거 진짜 개수작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귀염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도 그 순정 만화 짤을 응용하셨죠? 역시 쭈친들은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다들 예. 이 순정 만화 짤이 또 응용이 됐죠? 이제부터 얘가 내 깔이다. 감사합니다. 햇쭈와 쭈친 뿜. 해주하면 생각나는 노란색과 해주님의 브이로그 썸네일 같은 손그림 같은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아 왠지 웹툰을 그리셔도 될 것 같은 와 장난 아니죠.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해주가 봐주기만 한다면 성공이라고 하시는 피자 꼭다리님. 피자 꼭다리. 이거는 혹시 본인이 직접 시켜 드신 뿌링클인가요?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 왜냐면 직접 찍으신 뿌링클이겠죠 아무래도. 예, 굉장히 보자마자 입에 침이 막 고이는 그런 작품이고요. 약간 치킨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에도 얼굴이 박혀있고 해찌 팬들아 매콤해질 준비됐어? 이것도 이 대문은 하정우 감자짜를 모티브로 만든 해쭈 뿌링클이다. 치킨 하면 떠오르는 뿌링클이 있듯 우리에게 유튜버 하면 해쭈이다. 아자 오늘도 파이팅이다. 굉장히 그 모놀로그 같이 이렇게 뭐뭐다 이건 이거다 라고 이제 독백식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피자 꼭다리님. 자, 피자 꼭다리님이 그리고 헤더도 그려주셨어요. 쭈쭈스 고해주의 앙큼 발칙한 일상 이거랑 어서와 해주와 쭈찐 고해주는 처음이지. 감사합니다. 예, 해주가 이걸 봐준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해주가 좋아요를 눌러준다? 난 다시 태어난 거야. 좋아요. 피자 꼭다리님 작품 감사합니다. 뿌링클 보고 배고파졌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작품들도 다들 제가 댓글과 다 다를 테니까 댓글과 좋아요를 다 다를 테니까 너무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순한맛 비비님의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헤더 레나드스. 아, 앙큼 불려오르 프랑스로 리나드 루즈 뭐라고 읽는겨? 난 잘 모르겠다. 앙큼한 불려오르 프랑스어로 써주셨고요. 여기 호주 커피 헤즈 인 오즈 써주셨고요. 대문 다들 이 사진 이건 대문 사진이세요. 보스 폭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려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세자매가 직접 그려주셨나요? 아 장난 아니죠. 감사합니다. 비비님 작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 저 엉덩이 좀 말릴게요. 엉덩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엉덩이 좀 잠시만 말리고 갈게요. 자, 엉덩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흥분하면 좀 엉덩이에 땀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어우 장난 아니죠?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고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응? 제가 이거 우리 쭈친 여러분 이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정말 고르느라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자, 실버라이님의 작품입니다. 대문. 이거는 너무나 많은 MBTI별로 해주의 짤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는 MBTI 좋아하시는 분들 꼭 와서 하나씩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화면이 안 보여요. 미안해요. 나 혼자 보고 있었네. I'm sorry. 자. 언니, 우리도 같이 봐. 미안해. 나 미안해. 자, 나 혼자 보면서 좋아하고 있었어. 보이세요, 여러분? MBTI로 저의 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인티제 고메오리 인트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섯 번째 다시 찍기 ISTP 도대체 옆집의 직업이 뭘지 생각하는 중 ESFP 팬티를 머리에 멋스럽게 쓰고 따뜻하다는 걸 전화로 엔프제에게 알려줌 쉿 비밀이야 이거는 MBTI 좋아하시면 다들 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장난 아니죠? 성격을 개닥이 성격을 하나씩 소개하셨어요 엄청 너무 많아서 이거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성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 자 왈라리오님 왈라리오의 작품 해쭈와 쭈친 폭주기관차 쭈친 나가신다 안녕하세요 떨린 마음으로 참가해봅니다 해쭈님을 알게 된지 벌써 100만 년이 지났군요 이분 최소 환생 몇 번 하신 거야? 최소 중세 시대에서 오신 분. 자, 감사합니다. 왈라리오 님 헤더 사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엽죠? 그다음 도전장. 다른 설명 없이 도전장이라는 세 글자만 올라와 있는 앙코마기 상코마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헷 이쁘게 봐 주십시오. 내가 만든 헤더가 카페에 걸릴 때까지 아자자 화팅이 나 앙큼블로우 횟주 팬카페 귀엽죠? 네. 근데 이게 내 모습이 다 너무 귀엽고 앙큼한 것들로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좋아요 살포시 누르고 갑니다 헤헷 헤더를 완성해버렸다고 잔든쭈와 앙큼쭈친 기영이 필수죠 자세히 보면은 기영이도 잔든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영이도 잔든기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퀄리티가 약간 무섭죠 예. 감사합니다 앙금물늑대님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그 다음 작품 세진이타님 앙큼함을 단감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쭈친 해쭈 앤 쭈친 슬라이 폭스 팬 카페 미니멀하게 귀여운 헤더를 만들어봤어요. 귀엽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진이타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세사미를 정말 잘 표현해 주셨고 이것 또한 뿌큐보이가 작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뿌큐보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요 느낌. 해쭈 채널에는 뿌큐보이가 살짝 저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네. 약 가끔 발냄새 나거나 먹는 거 허버허버 먹을 때 잠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살살 녹쥐님의 작품 한번 봐볼게요. 살살 녹쥐 맛있겠지? 부키보이 발냄새 지독하쥐? 근데 부키보이 발냄새로 제가 요즘 하도 놀려가지고 그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놀리지 말라고 진지하게 남편을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제가 열심히 그렸어요. 뽑아주세요. 고대표 고대표 원쭈 나는 고대표만 사랑해요 언니 라이브 나온다 최원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라이브 하는 줄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가요 살살 녹지님 최혜원 야 최혜원 너 언제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 정말 대단한 예 실행력이죠 예 행동력이 굉장히 빨라요 캑 앙큼 불려들 모여라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뭐지 그 세사미가 되게 웃겨요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세사미 되게 웃깁니다 이걸 내가 크게 확대하고 싶은데 확대하면은 세사미 보이세요 세사미가 핫도그를 먹고 있어요 예. 달려라 하니님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캑! 최혜원 좋냐? 최혜원 기쁘니? 캑!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웃기다. 자. 자, 쭈랄랄라 님의 작품입니다. 금보험 자, 해. 해. 헤더로 이 이행시 해 주셨어요. 해. 해해 더 더럽다. 진짜 진짜 근본이 없죠. 네. 근본 없는 이행시. 정말 근본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해주보다 더 근본이 없어요. 해주와 친구들. 쭈랄랄라 님. 아,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여워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다 있어서 예. 또 이분도 그 아마 헤더 부분에서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손으로 뽑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긴가민가해요. 예. 쭈랄랄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지금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기다가 막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 막 들어와가지고 해주가 내 작품 보기 전에 얼른 수정해서 자기의 본인의 글을 읽게 하려는 앙큼한 행동력들이 있어요. 자, 해쭈쭈쭈쭈쭈쭈쭈치님 작품입니다. 앙큼해쭈쭈치님들의 만남의 장소 해쭈쭈친. 예, 이 사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해쭈쭈쭈쭈치님. 근데 여러분, 우리 팬카페 제가 사실 침묵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눈에 되게 자주 보이는 사실 그 댓글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세사미님이라고. 저는 이분이 사실 저는 뽀큐보인 줄 알았어요. 너무 엄청난 댓글러시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게시물에 이 세사미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글도 쓰기 전에 무조건 있더라고요. 거기 혹시 로봇이신가? 혹시 봇이 아닌가? 팬카페 봇이신가? 싶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앙큼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예. 해쭈쭈쭈쭈치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매번 이렇게 댓글 보이다가 안 보이면 되게 섭섭하다. 혹시 매크로? 누플 방지단. 맞아. 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감사해요. 자, 뚜니님의 대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퀄이시죠? 예, 진짜 고퀄이시죠? 와, 이 뚜니님 해쭈와 쭈친 이 글씨 참고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글씨예요. 되게 액체 괴물 같고 방구를 형상화한 것 같은 이 느낌 좋아요. 감사해요. 냥! 이거 세상에 너무 귀엽죠? 쭈쭈! 이거 우리 카야. 그리고 뿌키보이는 방귀에 가려져 있어야 돼. 그치? 뿌키보이의 존재감은 딱 요정도. 뒤에서 웩! 하고 있는 딱 요정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알통을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이게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의 모습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로. 와, 정말 대단하죠? 해쭈 유튜브 즐기기용이었던 아이패드를 간만에 쓸모있게 썼습니다. 이것도 아이패드로 해주셨어요. 예, 뚜니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실력자 정말 많으시죠? 장난 없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앙큼이 아닌 시큼블려우님의 작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큼이라니까 너무 웃기네요. 바다와 잘 어울리는 해쭈님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 귀엽죠? 제가 배타가 해쭈 하고 있어요. 쭈친, 물고기, 그리고 여기도 수염난 태양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시큼하네요. 아, 감사해요. 자, 이곳에도 이제 무풀 방지단이 있으시죠? 무풀 방지단은 어디든 있다. 무풀 방지단.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푸주 맛있어 추베르 페헤님. 푸주 맛있어 추베르 페헤님. 와.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오토바이를 아랫부분까지 다 그려주셨어요. 그린 거 위에다가 직접 이렇게 또 이제 손으로 덧대서, 그러니까 사진 위에다가 덧대서 그리신 것까지 한,
그리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엄청난 반전. 그림자에 있는 해주는 여우예요. 미쳤죠? 그림자 속 해주는 여우입니다. 오토바이를 제가 보기에는 약간 완전 전체를 다 그리신 건지 아니면은 살짝 덧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고퀄이죠. 해쭈와 함께 달릴 쭈친들 환영한다. 앙큼블레오들 나만 믿고 따라와 이쪽이야.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푸주 맛있어 추베르 페헤님. 멋진 작품. 마치 되게 엄청 옛날에 있던 영화 포스터 같죠? 감사합니다. 매드맥스 포스터 같아요. 감사합니다. 푸주 맛있어 추베르 페헤님. 땡큐. 자, 우헤헤 나는야 크로상 부자. 해쭈해쭈님. 처음이에요. 예쁘게 봐줬대요. 추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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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베름 뭐, 크로아상에 너무 진심이야. 해쭈해쭈님 너무 감사합니다. 메두사 같아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아. 이거는 잠깐 제가 찍어서 제 인스타에 잠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로스상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에다 박아주신 이 열정 이건 진짜 인정이다. 그쵸? 복사 붙이기도 아닌 하나하나 직접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자, 정말 해쭈해쭈님 강한 즐거움을 저에게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다가 얼굴은 또 엄청 고퀄이에요. 얼굴도 엄청 닮았어요. 게다가 여기 목걸이도 있어요. 예, 네, 저 너무 보면서 해쭈해쭈님이시구나. 해쭈해쭈님 매주사 같은 작품 보자마자 심장이 쾅 멈춰버릴 뻔 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방금 어떤 댓글에 묵은본이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해쭈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아, 자, 이제 인헤일님 더 해쭈와 추친 딴딴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것도 이제 그 심슨을 살짝 심슨을 모티브로 하신 치즈 핫도그 먹는 푸큐보이 그리고 야옹이 세사미 그리고 쉽새끼와 문어새끼 그리고 티셔츠 뜯어먹는 해쭈와 아이스크림 먹는 카야까지 그리고 민식씨 사진도 걸려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네일님 너무나 감사해요. 해쭈 유니버스를 잘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작품 해쭈 온리원님의 작품입니다. 자, 엄청나죠? 이것도 뭐 이거는 와, 정말 이렇게 그림 존잘분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전 이것도 참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많아요. 저의 이런 여러가지 제 모습이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쭈 올리원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해요. 거의 웹툰 수준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작품. 기산 제와피 웩저수달님. 아,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와, 이 정성. 이 정성과 퀄리티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삼이 미쳤죠? 정말 귀엽죠? 예. 네. 그리고 이 헤더. 딱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기선 제와피 웩저수달님 감사해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살포시. 자, 그리고 실력도 없고 개성도 없지만 나 해주만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가나님 감사합니다. 가나님의 작품 감사합니다. 해주 해주와 쭈친. 어우, 블레우들 두 마리가 여기 옆에 있고요. 세사미가 있고요. 푸큐보이가 있고요. 뒤에 쉽새끼와 여기 카야도 보이네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네. 사실 가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나님의 작품 즐겁게 봤습니다. 땡큐! 자, 이번에는 광덕킹덤님의 작품이죠. 미치셨죠? 예. 난리 났죠? 뭐 거의 이것도 와. 뭔가 어디선가 연재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닉네임 광덕킹덤 님. 참고로 저는 이 여기에 있는 뿌큐보이가 뿌큐보이 캐릭터 중에 제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햄튜브로도 그려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앙큼한 해쥬와 쭈친의 공간. 감사해요. 참고로 수상하셨습니다. 이분도 수상하셨어요. 네, 뿌큐보이 표현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저가 점프할 때 이렇게 다리 모양 이렇게 되는 거를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예, 포스터 재질 미쳤죠. 아, 뭐 이거는 패기가 엄청나십니다 다들. 자, 아이디 예쁜사람님 감사합니다. 해쭈 삐슝빠슝 어리바리 곤듀님. 약간 저 해쭈 세계관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 모든 캐릭터들 총출동했습니다. 광덕킹덤 학원까지 출동하셨고요. 아, 요거 감사합니다. 이 짤을 다 모으는 것만 해도 사실 되게 힘드셨을 텐데 감사해요. 좋아요 살포시 누르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순생님의 작품입니다. 대문. 뿌큐보이 꼴뚜기 코딱뚜기 시절 뿌큐보이 그 꼴뚜기와 딱뚜기의 딱 꼴뚜기 코딱지 보이 꼴딱도 꼴딱보인가 어쨌든 코딱 아닌데 딱뚜기 아저씨 맞아 딱뚜기 아저씨 사진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뒤에는 성게해주 그리고 앞에는 주옥같은 짤들이 있죠. 주옥같은 짤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수상해요. 굉장히 수상해요. 감사합니다. 네, 순생님 작품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앙큼합니다. 짐여우님의 작품입니다. 앙큼블로우 유튜버 해쭈 팬카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해쭈와 쭈친도 그렇다. 감사합니다. 짐여우님, 여기도 이제 무풀방지봇 새사미님이 계시는데 혹시 진짜 새사미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항상 제 옆에 있으니까 혹시 이분 진짜 수상해요. 굉장히 수상해요. 자, 오뎅탕님 감사합니다. 해쭈와 쭈친 싸이월드 재질이죠. 예, 이거 왠지 굉장히 싸이월드 재질 쭈바라길. 이거 진짜 싸이월드 긁기 버전이죠? 도대체 자, 근데 이러다가 세사미님이 너무 네임드가 되셔서 막 당황하실 것 같아. 지금 댓글에
도대체 뭐 하는 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셔도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 누구도. 예. 아, 참고로 요즘 싸이월드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저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저 싸이월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싸이월드 다시 나오면은 당장 우리 싸이월드에서 저 1촌 걸어주시는 거 아죠? 알죠, 우리? 우리 서로 1촌 신청하는 거다. 알지? 감사합니다. 오뎅탕님 작품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포켓쭈치님의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쭈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쭈님. 포켓쭈치님. 해쭈와 쭈친. 앙큼불려우 해쭈의 팬카페. 아, 이것도 뭐 너무 예쁘죠. 사실 이제 수상과는 별개로 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달마다 바꿔가면서 그 대문을 바꾸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아, 여러분, 아, 진짜 정말 아쉬웠어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켓쭈치님, 이렇게 귀여운 작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포켓쭈치님. 자, 그 다음 작품 갑니다. 이분도 해쭈 라이브 보고 있으면서 여기다 수정해 주셨죠. 사생대회 헤더. 내 현생 해쭈로 덮였다. 라이브 보고 있어요. 해쭈 보고 있나? 해쭈님 내 별 사랑한다. 사랑해 해쭈, 완전 사랑해. 아! 라이브로 이제 앙큼하게 지금 라이브 한다니까 바로 수정해 주셨죠. 예. 야, 너도 앙큼불려 할 수 있어. 앙큼불려 1타 강사 고해주. 당신도 3초 만에 앙큼 추친. 감사합니다. 내 현생 해쭈로 덮였다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때땀이 발바닥 날름님.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이것도. 아, 이것도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제가 가장 커요. 저. 나 위주야. 그리고 글씨가 잘 보여요. 해쭈와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일상. 때땀이 발바닥 날름님.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 왠지 웹툰 그 그림 같지 않나요, 이것도 꼭? 이 정도면 해쭈 웹툰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자, 해쭈 팬카페. 조금 이제는 약간 프란체스카 느낌.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진이 하나가 있네요. 뿌큐보이가 되게 싫어하는 짤인데, 뿌큐보이가 되게 싫어하는 짤이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죠? 예. 저 또 다리에 땀이 나기 시작해서 다리 땀 좀 말리면서 할게요. 아, 다리가 제가 허벅지 땀이 되게 많아요. 엉덩이에 저는 그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조금만 웃어도. 자, 여러분, 이거는 웃긴 거는 사실 크게 봐야 돼요. 뿌큐보이. 자, 아, 이게 크게 안 나오네. 어쨌든. 자, 보이십니까, 잘?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프란체스카 집에 걸려 있을 것 같아. 뜨드드드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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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자, 그 다음에 현아는 앙큼블려 헤헷님의 작품 보겠습니다. 아, 자, 현아는 앙큼블려 헤헷님의 작품입니다. 해주와 주친 팬카페. 이것도 약간 그 느낌인데요. 약간 그 싸이월드 감성. 핫걸 뷰티풀걸. 핫걸 뷰티풀걸 큐티걸. 큐티걸 감성. 감사합니다. 핫걸 뷰티풀걸 큐티걸. 앙큼 블러우 쿼카 해주. 난 이 생각을 못했다. 쿼카를 이렇게 의인화하다니. 엄청나죠? 예. 수연아, 나 해주님 방송 탄다. 이분도 엄청 빠르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약간 쿼카가 수염이랑 앞니빨에 앞니빨에 이파리가 껴있는 모습이 굉장히 현실 고증이 잘 됐죠? 수연아, 나 해주님 방송 탄다. 예. 현아는 앙큼 불려오 해해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사생대회 헤더. 제가 민대님, 민대님의 작품. 민대님, 이렇게 앙큼한 마치 갓 태어난 듯한 혜주의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민대님. 혜주님의 코 자는 듯한 표정. 감사합니다. 코, 코. 감사해요, 민대님. 너 자신을 코알라님, 너 자신을 코알라님 작품이. 아, 이것도 약간 무근본인 게 다 그 점핑 다이어트 있잖아요. 점핑. 어째서인지 다 같이 점핑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그림이에요. 특히 세삼이가 점프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고. 포키보이를 진짜 똑같이 그렸어. 포키보이가 진짜 똑같아요. 이분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이거 이렇게 웃기게 잘 그리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실력자세요. 예? 이거 진짜 여러분. 아,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제 친구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요. 지금 제 친구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줬어요. 이거 자기 마음속에 1등은 크로아상 사진이라고. 크로아상 해주라고. 잠깐만요. 잠깐만 쉬어갈게요. 아, 너무 웃기다. 친구가 지금, 예, 네, 제 친한 친구가 이걸 보내줬어요. 이거 자기 마음속에 1등이고, 밑에 점핑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아.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고르는 게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순위 매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약간 이 긴박한, 점프할 때 나는 이 긴박한 느낌 뭔지 알죠? 예? 이 엄청 긴박하게 점프하는 이 느낌 아시죠? 응? 아, 너무 웃기네요. 진짜. 야, 이거는 뭐, 예, 아, 너무 즐겁습니다. 아, 이거 순위를 떠나서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포켓보이 옷차림을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볼짝 해주클럽.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 자신을 코알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큰 웃음 주시고. 아,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자, 사생대회 헤더 콧쭈님의 그림입니다. 지금은 라이브 보면서 해쭈 이행시 해 해를 품은 쭈 쭈꾸미. 미안합니다. 라이브를 보고 계시면 사실 저한테 이제 막 혜주님 이거 읽어주세요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힘없는 느낌. 마치 옆집 유튜버 햄튜버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헤더도 굉장히 귀엽죠. 혜주 팬카페 앙큼 물려 클럽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삼이가 살짝 묘하게 생기긴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감사해요, 컷주님. 감사해요. 자,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자, 멀뚱이님의 작품입니다. 해쭈와 쭈친들 팬카페. 라면과 이제 수저 세트.
부큐보이, 세사미, 배 보여주고 있는 카야까지. 야, 이 디테일 엄청나죠? 약간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인간극장에 삽입될 것 같은 그림 느낌이에요. 멀뚱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멀뚱이님. 자, 그 다음 쿼카의 엄지발가락, 쿼카의 엄지발가락님입니다. 앙큼 해주와 쭈친들 제 사진들을 주옥같은 사진들로 이렇게 다 캡처를 해주셔서 합성을 해주셨어요. 햇주는 햇주예요. 앙큼 불려우 여기 모여라 19876 감사합니다. 여기서 무풀 방지단 등장해 주셨어요. 쿼카의 엄지발가락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쭈쭈스님. 예. 너무 사이버펑크 느낌이라 전 사실 살짝 조금의 두려움을 살짝 느꼈어요. 이렇게 사이버펑키한 느낌의 미래지향적 그 푸큐보이 닮은 고양이도 있고요. 이건 자세히 그림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작품 잘 봤습니다. 땡큐 쭈쭈스님. 자, 이번엔 대문 쭈쭈스님이 또 대문도 해주셨어요. 잠깐만. 아, 나 이거 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완기 오빠였구나. 이거 뭘까? 이거 살짝 그 왜 어머니 아버님들 새해 인사할 때 보내시는 약간 그 새해 짤과 비슷한 맥락이죠, 느낌이. 아, 진짜 난 줄 알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완기 오빠였어요. 감사해요 쭈쭈스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드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팀 최응미입니다. 팀 이름은 우리만의 시크릿입니다. 모두 응원 부탁드려요. 쭈쭈스님 잠깐만, 최응미가 뭐예요? 오늘 행사는 앙큼 세일. 아니 근데 뭐지? 내가 이 드립을 이해 못하는 건가? 와, 진짜 미치겠다. 아, 최응미 중에 무슨 드립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번엔 퉁퉁님의 작품입니다. 퉁퉁님의 작품. 아, 진짜 너무 재밌죠 여러분? 무슨 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응원해요? 최승현 응큼 미야옹? 아, 나 뭔지 모르겠어 진짜. 자, 퉁퉁님 작품입니다. 해지와 쭈친 팬카페. 혜진님과 관련 없는 게시글 금지. 법전은 필독이라고? 멋쟁이! 귀야 멋져!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잘 봐주세요. 퉁퉁님 귀여운 작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수상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정성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쉬워라. 감사해요. 자, 이번에 잠깐만요. 또 실시간으로 자꾸 저한테 뭐가 옵니다. 자, 오케이. 자, 정이단양님 작품입니다. 이거 엄청 그 복고 포스터 느낌. 이것도 굉장히 복고 포스터 느낌에 살짝 사이버펑키. 아이패드를 붙잡고 하셨대요. 이거는 컴퓨터로 포샵을 할 줄 모르셔서 아이패드로 하셨대요. 그래도 아이패드로 하신 것 치고 진짜 능력자신 거죠. 이거 진짜 수작업입니다. 정의단양님 작품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멋진 것 같아. 이것도 감사해요. 자, 문고릴님 문고릴님 감사합니다. 영통 팬싸라니 아주 떨리는군요. 그럼 이만. 근데 이거 올릴 때 화질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이없어.
감사합니다. 아, 문고릴님 앙큼한 작품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꾹 누르고 갑니다. 어이없어 하고 가시는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사생대 사생대회 대문 슬쩍 사진 한 장 톡 두고 갑니다. 아 이거 왠지 엄마 아빠 말투, 우리 부모님 카톡 말투. 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 건강이 깃들길 고해주 배상 I heart you 반갑습니다 물결 점점점 눈웃음. 이거는 정말 진짜 제가 이렇게 입고 나중에 한번 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이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V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거 이거 손하트. 다 같이 V 금괴 금까지 밑에 살포시 놔주고 가셨죠? 자 좋아요 냠냐군냐리님 앙큼한 작품 감사합니다. 회님 장미꽃 한 송이 두고 갑니다. 아 작품 잘 봤습니다. 여름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회님 넘넘 아름답네요. 세상에 여름의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앙큼 블루다운 솜씨 잘 보고 갑니다. 총총 굿나잇 땃 하세요. 아니 나 여기 지금 부모님들 그 뭐지 화초 팬카페인 줄 알았어요. 댓글만 보고는 그 식물 팬카페 같네요. 댓글만 보면은. 자 해준환의 강아지님의 작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회햇 영통권은 내가 가져간 듯. 와 엄청 고퀄이죠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말로. 아 예 해주만의 강강아지님 대문과 헤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깔끔하고 정말 군더더기 없는 작품이세요. 어우 대단하세요. 뭐 으악! 라이브 나도 나온다! 엄마 나 1등했어! 친구들아 나 드디어 데뷔해! 혜주 언니 사랑해! 아! 네. 아, 이 혜주만의 깡아지님이 참고로 이 헤더 부문 1등 하셨습니다. 헤더 부문. 굉장히 깔끔한 헤더로 1등을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자동으로 퉁퉁이 목소리를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알겠죠? 지금부터 글씨가 보이면은 퉁퉁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민식씨 직속 후배님. 아 이거 진짜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이것도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 너무 잘하셨는데 사실 저의 이제 기준에서 저의 감상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너무 고퀄이에요. 정말 티미의 소천사가 너무 고퀄인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아쉬워. 그래서 참 죄송해요. 수상을 제가 못 드려가지고. 근데 하지만 이것도 제가 진짜 달래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문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잘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수정할게요. 혜주님 예 미니야 넌 공부나 해 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미니야 넌 공부나 해. 무도회 못 오게 하는 신데렐라 언니처럼 앙큼하게 외쳐주세요. 예 미니야 넌 공부나 해. 미니 너 공부하라고 무도회 초대 안 한 거야. 알겠어? 엄마 나 방송 탔어. 잼미니 시절 코딱지 파면서 보던 추억의 카툰 네트워크 만화 티미의 못 말린 수호천사 패러디 해보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퀄인데 진짜 너무 고퀄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미니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알았지? 자 그 다음 작품 고신의 막내님의 작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저 나중에 싸이월드 리오픈하면 이렇게 진짜 꾸밀까봐요. 네. 나중에 싸이월드 하면은 이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감성. 왜 울었는데? 양파 때문에.
해쭈가 양파냐? 해쭈는 멋있었다. 해쭈 좋아하면 퍼가. 컨셉은 삶을.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헤더와 어 헤더와 대문 두 부분 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해쭈한테 보여줄 교회 수련회 각기춤도 연습하고 있다고 하네요. 언젠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고신의 막내님 작품 잘 봤습니다. 그 다음 엄마 쭈쭈 주세요님의 작품입니다. 해쭈 앤쭈친. 세상에 다리가 엄청 길죠? 그리고 뿌큐보이가 치즈를 들고 있어. 치즈를 이제 아예 들고 있어. 내가 보기에 뿌큐보이는 이제 치즈보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햄튜브가 여기 구석에 있죠. 예, 네, 귀여워요. 이거 그리느라 3일 걸리셨대요. 3일 걸리셨대요. 이거는 이제 박수 쳐줘야 돼. 와, 3일의 노력. 노력 인정합니다. 자. 와, 내 차례 얼마 안 남았다. 저도 엉덩이랑 허벅지에 땀 차요. 어떡해요? 오이 오이 장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려요. 오이 오이 장전. 앙큼하게 생방 보면서 글씨 크기 수정해 봅니다. 아마 저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엄마 쭈쭈 주세요님 감사합니다. 오이 오이 고맙다고. 자, 그 다음에 해추연님, 해추연님의 작품 보겠습니다. 자, 웰컴 투 해주 앤 주치. 자, 이 그림 이것도 진짜 고퀄이죠? 진짜 고퀄이죠? 근데 약간 그 컬투쇼 그림 그리시는 느낌이 약간 나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저 또 엉덩이에 땀이 차서 또 땀 좀 잠깐 말릴게요. 아, 미치겠네요, 진짜. 아, 땀이 너무 차요. 감사합니다. 해쭈 사랑해요. 해쭈연님의 작품 좋아요 꼭 누르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쭈뿡님 해쭈와 쭈치. 여우가 진짜 고퀄이죠. 소리 지르고 있는 여우. 해쭈와 불려옵니다. 해쭈님이 보신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아자아자 화팅이다. 감사해요. 쭈뿡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해요 쭈뿡님. 불려우 디테일이 오졌죠. 불려우. 자, 그 다음 작품 불불이 알라리. 잠깐만요, 저 엉덩이 좀 잠깐 말릴게요. 어우 미치겠다. 제가 너무 여기가 더워가지고 엉덩이 땀이 엄청나요. 이거 와,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진짜 이렇게 세팅해놓고 라이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분도 수상작이에요. 이것도 수상작인데 너무 예쁘죠. 예, 진짜 저는 이걸 받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 마음이 되게 따스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진짜 일러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작품에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액자에는 디자이너리가 요정, 오골계 요정 디자이너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골계 요정이 광덕킹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계가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여기 쉽데키랑 불려오 있고요. 와, 여기 해수, 아마도 혜은이, 그리고 여기 우리 카얀의 가족, 그리고 챌린지 하는 모습, 그리고 기영이, 그리고 그걸 새삼이 안고 이 문어 베고 자고 있는 게, 저가 진짜 평소에 진짜 이러고 자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옷 입고 이 문어 인형 베고 배에 새삼이 올려두고 제가 잠을 자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 뭐지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품을 이렇게 잘 알지 싶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몽글몽글해졌어요. 쭈쭈 오늘도 화이팅이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진짜로 우리 집을 꾸며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오르골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진짜 디테일이, 아 이건 진짜 이 디테일은 웬만한 영화감독 못지않은 디테일이었어요. 진짜 와, 관찰력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자, 그 다음 불불이 알라리님 작품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나달님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나달 이거 너무 집착 광공 아닙니까? 이거 너무 집착 광공 아니세요? 저 엉덩이 또 땀나기 시작했어. 자, 나달님의 작품입니다. 이거 너무 집착 광공이시죠? 네. 저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나달님이 뿌큐보이보다 제 모습이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이어리 꾸미기 진짜 스티커로 내야 돼. 이거 아, 이 수작업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나달님 175개 영상 중에 173명의 해주님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눕기를 딴 후 복붙을 했대요. 이 대문은 오직 해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Only 해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입상은 바라지도 않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 영상 총 175개 영상 중에 173개의 해주를 따놓고 눕기로 따놔놓고 참가하는 데만 의의를 두겠다고 하면은 제 마음이 뭐가 됩니까? 아 진짜 무섭죠? 예. 네. 장난 아니죠? 와, 나달님 그 마음 정말 너무나도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저장해놓고 언젠가 이것으로 스티커를 낼 수 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렸어요. 자, 이번에 쥐덩이님 작품입니다. 쥐덩이님. 자, 쥐덩이님의 작품. 이거 진짜 멋있죠? 이거 진짜 멋있죠, 여러분. 뭐를 폭파시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같이 걸어오고 있는 여우까지 멋있습니다. 네. 쥐덩이님. 자, 여기다 이제 글도 써주셨어요. 재수하는 바람에 수능 응원 영상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입시 딱 못 보고 있었는데 입시 딱 끝나자마자 바로 봤어요. 똥을 일주일 동안 묵혔다가 싼 기분이에요. 아, 우리 수능 입시 딱 끝내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쥐덩이님 이렇게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쥐덩이님 정말 멋있어요. 카리스마가 미쳤습니다. 자, 쭈쭈와 세삼이 쪼구님입니다. 쪼구님. 양탄자를 타고 있는 해쭈와 세삼이네요. 다들 세삼이를 진짜 잘 그려줬어요. 예. 저보다 세삼이를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셔서 저는 그냥 굉장히 평범하고 귀엽게 그리셨지만 세삼이를 진짜 똑같이 그려주셨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예, 이렇게 헤더도 그려주셨어요. 라이브 나올 생각에 지르기 직전 해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쪼구님. 새삼스럽다의 정의는 이제 사랑스럽다. 거의 새삼이 사생대예요. 예. 새삼이 안 나온 그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자, 메디컬 쭈입니다. 메디컬 쭈님. 앙큼블레오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화한영. 이거 롯데월드 그거 아니냐며. 이거 유일하게 새삼이가 없어요. 네. 새삼이 지분이 뿌큐보이 넘었어요. 맞아요.
자, 메디컬 주님 작품 감사합니다. Welcome to Hedge World. 수염이 묘하게 쳐져 있네요. 예. 감사해요. 자, 공구리님의 작품입니다. 대문. 해쭈와 쭈친. 여기 뿌키보이의 존재감이 여기서도 딱 요만큼. 그렇지. 딱 요 정도야. 맞아 맞아 맞아. 마음에 들어요. 존재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십새끼와 문어가 굉장히 크고요. 공구리님의 그림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공구리님. 어? 이게 끝인가요? 끝인가요? 어? 다 봤나? 어? 다 봤구나. 그래 그래 그래. 끝이에요. 끝. 자, 여러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에서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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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 힘들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그 기준과 기준과 퀄리티를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수상작을 발표를 했어요. 수상작이 여기 이렇게 이제 총 11개의 수상작을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총 11개의 수상작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헤더 부문 그리고 대문 사진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11개를 제가 뽑았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골라놓은 거예요. 이미 골라서 방송하기 전에 미리 팬카페랑 이제 저 커뮤니티에는 공지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헤더 부문 수상작입니다. 1등 햇주만의 깡아쥐님이 1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2등 양큼님이십니다. 양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3등 쭈랄랄라님. 그리고 4등 떼따미 발바닥 날름님. 그리고 5등 훔냐리님. 굉장히 앙큼한 자세죠. 훔냐리. 그리고 대문 부분. 자, 대문 부분 1등입니다. 니올님. 니올님이죠. 자, 니올님이 이제 대문 부분에 1등이시고요. 2등 불불이 알라리님. 대문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예, 다 정말 다들 엄청난 고퀄이죠. 3등 광덕킹덤님. 4등 뚜님. 공동 4등을 하셨어요. 뚜님은 공동 4등. 해주와 이 뚜님과 기선제와 피웹저수달님 이제 공동 4등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5등 해주 올리원님. 5등을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라이브로 영상통화를 하진 않을 거고요. 영상통화는 일단 이 수상자분들님과 제가 쪽지로 제가 말씀을 먼저 전해드려야 돼요. 수상자분들님이 잠깐만요. 이제 수상자님들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도 제가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 또 두 번째 방송에 나오는 거를 혹시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조율 후에 영상통화를 하려고 해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들을 다 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거의 다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것 중에서 막 굳이 막 몇 등을 고르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너무나 멋진 작품들 정성들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또 더욱더 감사하고 또 이제 수상 못하셨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셨어도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만큼 너무 이걸 어떻게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하나하나 너무 행복하게 봤기 때문에 이건 수상을 넘어서서 그냥 다들 진짜 수고하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럼 내일 아침에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크루아상을 보면 해쭈가 생각나서. 다들 지금 이제 라이브 보시고 계시는 우리 쭈신님들도 팬카페 한번 오셔서 댓글 하나 달고 달아주시고 가시면은 마음에 드는 작품들에 이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가시면 또 엄청 응원이 되고 또 기쁨이 되니까 예 한 번쯤 오셔서 또 놀러 오셔서 활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루아상님 자꾸 지금 언급되는데 진짜 예 불운의 명작이죠 정말로 불운.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렇게 사생대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혹시 제가 혹시 안 본 작품이 있나 싶어서 한번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안 본 작품이 혹시 있나 싶어서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름이 그쵸 슈팅스타님? 이건가? 아 아니다 다 봤네 그쵸 아 제가 이게 많아가지고 놓친 게 있을까봐 혹시나 방송으로나마라도 뭐 놓친 게 있을까봐 아 다들 크루아상짜리 이제 내 마음속에 1위라고 하셔가지고 크루아상짜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구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즐거운 그림 선사해 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근데 아까 그 크루아상 짤님의 이제 글이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자 크루아상 짤님 아이 잠깐만 아 뭐였지? 해쭈님이었다. 해쭈님. 알겠다. 자, 빵지술님. 크루아상님 들어와 있으신가요? 본인 등판하셨나요? 자, 본인 등판하셨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등판하셨다면 어디신가요? 해쭈님 정말 아 이서연님이시구나. 아 진짜 수상은 못하셨지만 여러분 수상은 못하셨지만 진짜 이분은 제가 이거는 인스타로도 짤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로. 자 웃음상 올해 특 웃음상 이번 대회에 너무 묵은 본인데 이게 너무 순수하게 그냥 해맑게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너의 저에게 너무 특별한 너무나 특별한 그림입니다. 예, 내가 하나 떼서 먹고 싶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아 이서연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우리 라이브에서 큰 웃음 드셨던 트램폴린 폴짝님도 하나 봐야겠죠 또? 자 잠깐만 아우 눈물이 나네 너무 웃겨가지고 아. 자 어디서 해주스 폴짝 아 나 너무 무서워 아 여기야 너무 아파 너무 웃어서 나 지금 여기가 숨이 잘 안 쉬어져. 자 이분 그림 진짜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해학적으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봐도 누가 누군지 그냥 알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자, 너 자신의 코알라님 또 이제 큰 웃음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쭈친들과 웃음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제가 카메라로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아, 너무 웃기네. 자, 세상에. 오! 멋있어! 왠지 이런 폴짝클럽이 있으면 당장 가입하고 싶어요. 이런 폴짝클럽이 있다면 당장 가서 함께 운동하고 싶은 폴짝 해주스 폴짝클럽. 진짜 제가 나중에 우주 대스타가 된다면은 꼭 폴짝클럽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폴짝폴짝 뛰기만 하는 그런 클럽을 꼭 오픈하고 말겠습니다. 방방이 클럽.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라이브도 이렇게 즐겁게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라이브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약간 고민인 게 이제 쭈친 분들이 혹시 언니 저는 영상통화에 나오는 거 오케이다, 누나 전 오케이예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통화에 이제 등장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아 저 얼굴 나오는 거 살짝쿵 부끄럽다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서 영상통화에는, 그러니까 라이브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약간 최대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저의 사생대회 팬카페 탐방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즐거운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비록 제가 처음에 울었지만 이 눈물을 발판 삼아 더욱더 좀 발전한 프로그램으로 좀 돌아올게요. 제가 사실 며칠 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서 즐거운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 라이브 꼭 저장해드릴게요. 저장해서 바로 해주 라이브 저장소에 또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쭈바쭈바. 아, 울다 웃느라 지금 나도 똥코털 다 빠졌어.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참 웃긴데 보여줄 수도 없네. 내가 내 똥코털을. 안녕, 감사해요. 쭈바쭈바.